안녕하세요. 필라테스 한님쌤입니다. 오늘은 미니볼을 이용한 전신 필라테스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내 왼쪽 손 아래에다가 공을 이렇게 두실 거예요. 최대한 한 먼 곳까지 한번 뻗어보시고 두 다리는 아빠 다리를 한 상태로 내 무릎을 활짝 열어줄 거라고 생각. 내 손끝을 오른손 오른쪽으로 살짝 뻗어내서 쭉 가볼게요. 그렇죠. 가다가 오른손엔 공이 없으니 머리 위쪽으로 가게 될 거고요. 내쉬는 숨에 왼쪽에 있는 공을 밀어내면서 사이드 올라왔다가 두 번 더 후 내쉬면서 오른 옆구리 늘려주고 내 양쪽 팔도 길어져요. 마지막 한 번 더 양팔 길어지기 내 옆구리도 길어지기 올라오셨다가 그대로 내 양팔을 뻗고 뻗어서 옆으로 나란히까지 와볼게요. 앞으로 나란히 앤 옆으로 나란히 또 둘 마지막 후 앞으로 돌아오면 내 시선이 왼쪽에 있는 공을 바라볼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옆으로 나란히 할 때 그 공을 따라갈게요. 앤 돌아와요. 시선과 머리만 공을 따라가요. 앤 돌아와요. 그럼 오른쪽 목이 늘어나면서 후 거기에서 홀딩. 양팔을 길게 뻗어내면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오른손으로 바꿔잡고 옆으로 나란히 오른손 다운 앤 왼손 업 앤 사이드 밴드 앤 업 또 둘, 마지막, 셋, 앤 업. 돌아오면 양손 옆으로 나란히, 앤 앞으로, 둘, 앤 앞으로, 마지막, 앞으로. 이제 시선 같이 따라가기, 앤 돌아오기, 따라가기. 앤 돌아오기 마지막 돌아와서 양손으로 공을 잡아주실 거예요. 내 가슴 앞쪽으로 가져와 보실게요. 그래서 내 손목이 완전히 꺾일 수 있게 얘를 이렇게 잡아요. 그렇죠. 꺾인 채로 한번 슥 눌러보세요. 그리고 다시 살짝 풀었다가 한 번 더 손목이 꺾이기 꺾인 상태에서 공을 이렇게 아래로 돌려봐요. 그렇죠. 다시 위로 또 둘 앤 위로 두 번 더 셋 마지막 한 번 더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이제는 다리를 완전히 뻗고 앉으셔서 발목 사이에다가 공을 끼워주실 거예요. 척추를 위쪽으로 길게 끌어올려 보시고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그리고 천천히 뒤로 롤백 공을 꽉 조여주시면서 척추가 하나씩 눕기 시작해서 누웠다가 롤업 올라갈게요. 후 오 그렇죠. 공을 안쪽으로 조여주면서 맞아요. 동글 동글은 롤백 앤 둘 업 또 세 번째 앤 업 마지막 한 번 더 앤 업 그대로 척추를 위로 길게 끌어올리셔서 양손을 옆으로 나란히 오른쪽 후 오, 허리 조금 더 세워주고 그렇죠. 왼쪽 후 오 아랫배 꽉 조이면서 오른쪽으로 왼쪽 후 오 마지막 다리 안쪽에 힘 앤 왼쪽 으로 정면 돌아와서 손을 앞으로 나란히 양손 뒤를 살짝 집어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내 엉덩이를 들면서 무릎을 살짝 접어볼게요. 그렇죠. 그 엉덩이 약간만 앞에 내려놓을게요. 맞아요. 약간 롤백을 만들어 보시겠어요? 그렇죠. 두 발 들어 올릴 수 있나요? 맞아요. 그대로 오른손이 내 허벅지, 왼손도 허벅지. 그렇죠. 내 발이 천천히 내려와서 엉덩이와 가깝기.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럼 양손 정강이 앞으로 옮겨주기. And rolling like a ball. 또 둘. And 셋. 넷. 다섯. 두 개 더. 여섯. 마지막. 오케이. 그대로 공을 쓱 빼주실 거고요. 두 발을 붙여주실 거예요. 좋아요. 천천히 내가 롤백을 하기 시작. 나는 누웠어요. 양손을 레그탑인 발, 그 허벅지 앞에다 공을 꽉 눌러보실까요? 그렇죠. 누른 상태. 누르고 상체가 올라와요. 그럼 팔꿈치 옆으로 열어줄 거예요. 후, 그렇죠. 공을 꽉 눌러주세요. 그렇죠. 다시 내려갔다가 둘, 걸어. 앤, 또, 후, 공 더 꽉 눌러주기. 허벅지는 버티기. 후, 마지막. 한 번 더. 후, 거기서 오른 다리만 앞으로 뻗어요. 후, 돌아와요. 왼발. 둘, 싱글 레그 스트레치. 후, 셋, 셋, 넷, 넷. 마지막, 마지막, 후, 돌아와서 공 한 번 더 꽉 눌러줬다가 그대로 공 잡고 상체가 누울게요. 양손 머리 위로 가져와 볼게요. 다리 앞쪽으로 뻗어 볼게요. 들어서 사선 저 멀리, 그렇죠, 맞아요. 상체 올라오면서 두 다리 천장, 발목 터치할 것처럼 후, 그렇죠. 다시 내려갔다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후. 그대로 두 다리 살짝 열어서 발목 사이에 공을 끼워주고 양손은 머리 뒤에 깍지. 맞아요. 두 다리를 오른쪽으로 살짝 보내보세요. 내 몸이 따라가지 않을 정도 컨트롤. 돌아와요. 왼쪽, 다시 오른쪽, 또 왼쪽, 두 세트, 앤 두 세트, 마지막, 앤 마지막. 돌아오면 무릎을 접어주고 상체 잠깐 누워서 양손을 엉덩이 옆에 바닥, 두 다리는 레그탑, 두 다리 오른쪽, 아까보다 조금 더 갈 수 있죠? 앤 왼쪽, 스파인 트위스트 수파인이에요. 다시 둘, 앤 둘, 또 세, 앤 세. 이번에 가서 다리 한번 뻗어봐요. 돌아와서 정면, 왼쪽으로 가요. 다리 뻗어봐요. 접어요. 정면, 오른쪽 뻗기. 접어서 돌아오기. 왼쪽 뻗기. 접어서 돌아오기. 마지막 뻗기. 접고, 에, 왼쪽 뻗고, 접어서 돌아왔어요. 다시 한번 공을 가져오셨다가, 맞아요. 그대로 오른 다리는 뻗어서 바닥에다가 꾹 눌러보시고, 왼쪽 허벅지에다가 공 꽉 눌러볼게요. 맞아요.
그대로 오른발을 천장으로 끌어올려 보세요. 왼다리는 레그탑을 유지. 좋아요. 자, 오른발로 서클 하나 작아도 돼요. 앤 둘. 공 꽉 눌러주고 셋. 넷. 나와서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오른 무릎 접고 공 옮겨주고 왼 다리 천장에서 서클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다시 무릎 접어서 양손으로 허벅지 둘 다 눌러주기. 맞아요. 그대로 다리를 앞으로 뻗어내면서 상체가 같이 올라와 볼게요. 그렇죠. 맞아요. 요 느낌을 유지하면서 롤링 알코볼 하나 눌러줘요. 둘 눌러줘요. 셋. 넷. 마지막. 다섯, 후, 오케이. 발 내려놓고 이제 옆으로 돌아 놓을게요. 이렇게 밑에 있는 다리는 다 뻗어주시고 위에 있는 무릎은 접어서 공에다가 올려 놓을게요. 그리고 나는 누울 거예요. 내 아랫배가 너무 쑥 꺼지지 않도록 끌어올려주고 내 골반을 양쪽을 맞추려고 생각. 손은 앞에 짚으셔도 좋아요. 자, 그 상태에서 내 왼쪽, 위쪽에 있는 왼발, 왼쪽 고관절을 더 접어서 공을 살짝 더 가슴 쪽으로 가져왔다가 할 수 있는 만큼 다시 또 살짝 밀어보세요. 범위가 크지 않아도 괜찮으니 내 골반이 유지되는 선에서 위아래로 움직여요. 셋, 아래로. 넷, 아래로. 다섯. 마지막 한 번만 더 갈게요. 여섯. 이제는 중앙으로 돌아와서 내 골반 바로 앞에 무릎이 있다라고 생각. 그리고 공을 살짝 눌러주셨어요. 거기서 밑에 있던 다리를 들어 올릴게요. 하나, 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홀딩, 홀딩, 홀딩. 오른발 뻗어내리시면서 공을 싹 빼내서 발목 사이에다가 끼워주고 다시 쭉 뻗어주실 거예요. 자, 뻗어냈으면 두 다리 업, 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홀딩, 홀딩, 홀딩 하시면서 내 두 다리를 더 들기 위해 왼쪽 골반, 위에 있는 골반을 살짝 뒤로 눕혀주기 시작. 뻗어내면서 올라와 보세요. 그렇죠. 다리 들어주기. 맞아요. 앤 다시 골반 앞쪽을 바라보면서 내려갔다가 또, 둘, 그렇죠. 앤 다운. 또, 셋, 앤 다운. 앤 넷, 후. 또, 다섯, 앤 여섯. 일곱, 세 개 더, 여덟, 아홉, 마지막, 열. 그대로 다리를 휘리릭 넘겨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쪽으로 누워보실 거예요. 이렇게 밑에 있는 왼발 뻗어주고 위에 있는 오른 무릎 구부려서 공 위에 나는 눕기. 오케이. 거기에서 내 오른발 최대한 고관절 접어봤다가
또 공이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보내줬다가 둘 앤 셋 네 개 다섯 한 개만 더 마지막 이제 골반 앞쪽에 도착 거기에서 공을 꽉 눌러주시고 왼발 앤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옆구리 밑에 공간이 유지되는지를 생각하면서 네 개 더 세 개 더 두 개 마지막 하나 천천히 내려오면 그대로 공을 내 발목 사이에 끼워서 뻗어주기 거기서 위로 업 앤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홀딩 거기에서 엉덩이 손끝 앤 업 그렇죠 앤 내려갔다가 또 둘 앤 둘 또 셋 맞아요 올라와요 올라와요 그렇죠 앤 셋 앤 넷 앤 넷 다섯 앤 다섯 또 여섯 앤 여섯 일곱 다음 여덟 두 개 더 갈 거예요? 두 개 아홉 마지막 하나 더 열 짠 무릎 접기 내려놓으세요 잘 하셨어요 그대로 우리 이제 엎드려 볼 거예요 내 양손을 미니볼 위에 올려놓고 두 발은 붙여 볼 거예요 손을 쭉 뻗어서 바닥을 바라보기 거기서 어깨를 으쓱 앤 끌어내리기 또 둘 끌어내리기 마지막 끌어내렸으면 시선부터 시작해서 가능한 만큼 내 척추 느낌이 오늘 어떤지를 느끼면서 네 번 더 세 개 둘 마지막 앤 다운 그대로 내 오른손은 내 오른쪽 허벅지에 꾹 왼손만 이제 공 위에 있어요 앤 업 앤 다운 아까만큼 많이 못 가셔도 괜찮아요 셋 넷 마지막 거기서 손을 바꿀게요 오른손에 왼손 허벅지 앤 다운 앤 업 둘 앤 업 셋 넷 마지막 후 거기서 양손 최대한 올라갔다가 네 내려갔어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나시면서 요 공을 내 허벅지 뒤에다가 딱 끼워주세요 발에는 힘을 최대한 풀어주세요. 너무 발에 쥐가 나지 않도록. 오케이. 자, 거기에서 내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주고 어깨 밑에 손바닥, 왼쪽 발등은 바닥을 꾹.
그리고 오른쪽 무릎을 들어 올렸어요. 아랫배 쏙 집어넣은 상태. 오케이, 자 거기에서 오른쪽 고관절 접어 바닥으로 내려왔다가 해놔. 그렇죠. 또 둘, 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거기서 오른 무릎 최대한 오른쪽으로 열어주며 서클을 그려서 내려와요. 그렇죠. 다시 두해. 엔다. 세. 엔다.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그럼 먼저 오른쪽으로 열었다 뒤에서 내려오기. 엔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돌아오면 오른손으로 공을 싹 빼주시면서 그대로 오른발을 앞으로 가져오세요. 그리고 척추를 세워주세요. 그렇죠. 오케이, 양손으로 공을 잡고 앞으로 나란히. 자, 위로 최대한 끌어올려놨어요. 손을 쭉 앞으로 뻗어냈어요. 그대로 공을 누가 앞에 당긴다 생각해서 앞으로 쭉 따라가 보시겠어요? 최대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랬다가 누가 내 왼발을 뒤에서 당겨 질질질 다시 끌려갈게요. 다시 둘. 앞으로 튕겨나가. 오른발에 무게 실렸다가 왼쪽 발등으로 무게가 다시 와요. 또 세. 해놨다가. 또 네. 해놨다가. 마지막. 왔어요. 그대로 양손 천장. 엔스완. 엔정렬. 또 둘. 엔정렬. 왼쪽 무릎에 무게 셋. 두 개 더. 넷, 마지막, 다섯, 정면, 앞으로 나란히, 상체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엔 정면, 엔 둘, 또 셋, 엔 넷, 마지막, 다섯, 정면, 그대로 오른발 뒤, 다이 스트레치, 뒤, and up, 또 둘, and up, and 셋, and 넷, 마지막, 다섯, 오케이. 그대로 왼쪽 허벅지 뒤에 공을 껴주시고 다시 고양이 기어가는 자세. 준비됐나요? 가볼게요. 오른 발등 꽉 눌러주면서 왼쪽 무릎 어, 에, 둘, 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거기서 왼쪽을 지나 서클 다. 엔 둘. 그렇죠. 셋. 최대한 왼쪽으로 오픈. 엔 넷. 다섯. 자꾸 무게가 오른쪽으로 실리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게 실리지 않도록 왼쪽으로 내 엉덩이를 보내려고 생각. 네 개 더. 세 개 더. 두 개 더. 마지막 반대. 엔 왼쪽에서 뒤. 엔 둘. 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오케이. 그대로 왼손으로 공 잡아주면서 왼발을 앞으로 N 상체를 세워요. 그렇죠. 손을 앞으로 나란히 공을 앞으로 딸려가기 N 돌아오기 또 둘 무게중심이 앞으로 갔다가 뒤 N 두 개 더 마지막 하나 더 돌아왔어요. 양손 머리 위 N 수완 N 정면 또 둘 N 정면 또 셋 N 넷 뒤쪽에 무게중심 있어요. 마지막 다섯 앞으로 나란히 왼쪽으로 트위스트 N 둘 또 셋 두 개 더 넷 마지막 다섯 돌아오면 왼발을 뒤로 사이 스트레치 하나 N 둘 또 셋 두 개 더 갈게요 넷 마지막 다섯 돌아오면 그대로 양손 머리 위 머리랑 손끝부터 동글동글 말아서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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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래지면요 꼬리뼈 뒤로 펼쳐내시면서 손을 앞으로 공을 쓱쓱쓱 그렇죠 가슴을 톡 바닥으로 고관절 뾰족하게 한번 접어볼게요 꼬리뼈부터 동글 말아서 올라오면서 양손이 머리 위로 같이 갔어요. 오른손으로만 공 잡아줄 거예요. 그대로 오른손 크게 반원을 그리면서 뒤쪽을 바라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쓱 내려서 허벅지를 지나 올라와요. 다시 둘 돌아와요. 아랫배 쏙 집어넣고 내 몸 일자인 채 마지막 손 바꿔서 왼손이 왼쪽 아래로 하나 엔 또 둘 엔 또 셋 마지막 올라오면 공을 내려놓고 그대로 무릎을 꿇고 앉아보실 거예요 오른발만 앞쪽으로 한번 뻗어보세요 무릎 꿇은 채로 오른발 앞으로 그렇죠? 그리고 공을 내 왼쪽 무릎 앞으로 보내서 앞으로 쓱쓱쓱 그럼 왼쪽 발등 스트레치 되면서 오른쪽 허벅지 뒤까지 늘려봐요 올라오셔서 다시 오른 무릎 접어주고 왼쪽 발 앞으로 뻗어보기 그리고 다시 공을 밀고 나가서 스트레치 천천히 돌아오시면 오늘 운동 끝!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